안녕하세요. 전상일 기자입니다. 방금 LG와의 3연전 취재를 마치고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번 LG와의 3연전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한번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3연전에서 기아 타이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강팀이죠. 이 현재 장타력을 빼고는 뭐 타율, 출루율, 뭐 방어율 전부 다 1위를 달리고 있는 강팀이기 때문에 1승 2패라는 성적 자체가 아주 불만족스럽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경기 안에서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낼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게 느껴집니다. 특히 이번 3연전에서 많이 눈에 띄었던 부분들은 역시 포수가 너무 약하다는 부분이에요. LG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수 수비가 너무 많이 흔들리고 타격도 너무 약하다 보니까 투타에서 LG와의 극심한 차이가 드러났고 이것이 결국 패배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례로 LG 트윈스 같은 경우는 이번 3연전에서 도루를 총 5개를 시도했는데 5개가 전부 다 성공을 했어요. 7월 1일 경기에서는 3개, 그다음에 7월 2일 경기에서는 2개를 성공을 했고요. 피치 아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루를 잡아내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의 점수를 패스트볼로 실점하고 세 번째 점수에 박동원 선수의 솔로 홈런이 나오면서 사실상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 점수를 주지 않았으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경기를 갈수 있었는데 그 점수를 허용한 것이 너무나도 이제 아프게 다가오는 것이죠. 거기다 최근에 기아 타이거스의 대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포수 쪽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신범수 선수 타석에서 뭐 고종우 선수가 거의 고정적으로 나서고 있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웬만하면 이 내부에서 키워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현 상태에서 기아 같은 경우는 포수의 격차가 다른 팀하고 너무 심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장 내년에도 좋은 포수들이 나오지만 올해부터 준비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질 것 같아요. 당장 내년에 이 선수들이 주전으로 나서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당장 포수를 준비해야 할 정도로 현재 기아 타이거스의 포수 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거기다가 당연히 뭐 김태구 선수를 비롯해서 FA도 고려를 한 번쯤은 해봐야 될것 같고요. 물론 25인의 보상 선수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현 상태에서는 아무리 투수진 좋다고 하더라도 이 야수진이 좋다고 하더라도 포수가 이렇게 심각하게 흔들려 버리면 투수들이 제대로 공을 던질 수가 없거든요. 무조건적으로 도루를 허용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패스트볼이 나오고 타격도 이하를 기대할 수가 없는 수준이라면 이런 부분에서는 올 시즌에 뭐 어쨌든 포수 지명도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뭐두명 이상을 심각하게 한 번쯤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상황이 지금 이렇다고 한다면 정말 좋은 포수가 있다고 한다면 1라운드 지명권을 투여해도 저는 괜찮다는 입장이에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선수가 우리 팀 내에서 뭐 3년 안에 주전 포수가 될수 있는 정도의 자질이 있는 선수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입장이긴 한데 현 시점에서 이상주 선수가 그 정도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또 6번 순번에서는 150을 뿌릴 수 있는 좋은 투수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기아 타이거스 같은 경우는 1라운드는 투수 쪽을 좀더 많이 보고 있어요. 하지만 3라운드라고 하더라도 3라운드 정도만 해도 충분히 좋은 포수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상당히 상위 지명이죠. 왜냐하면 2차 지명이 있었을 때는 2라운드에 해당하는 순번이니까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옥석을 잘 가려내기만 한다면 충분히 좋은 포수 자원을 수혈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아 타이거스는 2라운드에서 지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3라운드 지명권에서는 무조건 현 상태에서 봤을 때는 포수를 뽑아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본적으로 외야수는 어떤 선수를 뽑든지, 내야수는 어떤 선수를 뽑든지, 바로 1군에서 쓸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에 1군에서 들어가기에는 라인업이 너무 짱짱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고 2년 후 3년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년 시즌에도 좋은 야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올 시즌에는 일단 급하게라도 포수를 지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3라운드라면 충분히 높은 승분이고 좋은 포수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최대어라고 평가를 받는 이상준 선수를 뽑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포수가 이상준 선수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안에서 옥석을 잘 가려내게 되면 좋은 선수를 뽑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까지는 어떤 선수를 뽑는다라는 어떤 그런 기준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포수로서 괜찮은 선수들이 누가 있는지를 대략만 알려드릴게요. 현재 일단은 기아 연고에서 보면 기아 타이거스 연고인 광주 지역에서 보면 포수, 좋은 포수 두 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알려진 광주제일구의 배강 선수입니다. 사실 배강 선수는 포수라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만 포수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거포라고 보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사실 포수로서의 수비력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많이 아쉽더라고요. 조금 많이 아쉬워서 이 선수를 포수로 쓰려고 한다면 쉽지 않을 것 같고 대신 거포로 쓰려고 한다면 공을 띄우는 능력이 타고난 선수입니다. 지난번 대한야구 올스타와 고교야구 올스타 홈런 레이스에서 홈런왕을 차지했었죠. 사실 처음에 예상할 때는 한 개, 두 개를 예상했었어요. 근데 배강 선수가 예상보다 홈런을 많이 때려서 많은 스카우트 관계자분들 놀랐습니다. 평가가 쑥 올라간 선수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뭐 영국관의 선수이면서 거포를 지명한다면 배강 선수는 상당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변우혁 선수라든가 황대현 선수의 롤로 키우되 조금 더 거포의 자리에 있는 어떤 그런 선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포수로서 본다면 숨은 보석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광주진흥고등학교 김재민 선수인데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과거 기아에서도 뛰었었고 선수 생활도 했었고 코치 생활도 했었던 김창희 전 코치님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팝타임이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팝타임도 좋고 타격 능력도 기본적으로 광주진흥고에서 4번을 치는 선수이거든요. 물론 올 시즌의 타임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올 시즌의 타임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광주진흥고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만약에 팝타임이 좋은 선수, 수비가 괜찮은 선수를 꼽으려고 한다면 김재민 선수를 한 번쯤은 고려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기아 연고에서 지명권에 가까운 선수를 한 명 더 소개를 하자면 순천 초천고등학교 B씨의 정다산이라는 선수도 있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부터 주전으로 뛰었던 선수인데 꽤나 이쪽 지방에서는 유명한 선수예요. 저는 전체적으로 수비력도 괜찮고 타격 능력도 고교 수준에서는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올 시즌 같은 경우도 이미 2할 9푼 6리에 2개의 홈런을 때려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수비도 괜찮고 이 기아 연고 내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연고라서 이 선수를 뽑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조금 더 많은 관찰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이 선수의 장단점을 조금 더 잘 취합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선수 같은 경우도 남은 대회에서 한번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3라운드에서 내려온다고 한다면 이승현 선수도 한 번쯤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 시즌 기아 타이거스 같은 경우는 포수들의 공격력이 상당히 약하잖아요. 그런데 이승현 선수 같은 경우는 공격력에서 상당히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아마 프로에 가서도 중장거리 타자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이 있다고 보여져요. 다만 이 선수 같은 경우가 평가가 조금 아쉬운 게 이루 송구가 조금 아쉽다는 부분이고 신장이 꽤 크거든요. 180만 5cm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브로킹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의 변화구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휘는 각도도 높고 떨어지는 변화구가 날카롭기 때문에 브로킹 능력이 담보가 안 되면 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타자로서는 상당히 좋은 선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조금 더 알짜 수비력을 지니고 있는 선수를 원한다고 한다면 율곡고등학교의 김지성 선수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어깨도 괜찮고요. 수비력도 괜찮습니다. 거기다가 방망이 실력도 나쁜 편이 아니에요. 이 선수 같은 경우도 3라운드 이후에 뽑아볼 만한 좋은 포수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아 타이거스에서 살펴보면 좋은 선수들에 대한 정보를 기아 타이거스 팬분들에게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반드시 알아주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이번 청룡기가 끝나고 대통령별 끝나야 여러분들께 1라운드는 대충 이 정도고 6번 기아 타이거스는 이 안에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 상태에서는 제 예상이 상당 부분 가미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예상과 취재는 어느 정도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말 그대로 팬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기아 타이거스 팬분들의 의견도 아래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제가 상세하게 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설명을 드리고 또 기아 타이거스 팬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그에 대한 의견에 대한 피드백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하나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이만 줄이겠습니다. 항상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